안녕하세요, 야나입니다. 오늘은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지갑을 만들어 볼게요. 애니울과 뉴스타를 합사해서 만든 지갑이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한 손에 딱 잡히는 미니 사이즈 지갑이에요. 여밈은 자석 단추를 사용했고요. 안에는 뭐 명함을 넣으실 수도 있고 명함 지갑처럼 사용 가능하시고요. 아니면은 카드. 지금 카드 3장이 들어갔는데 한 다여섯 장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지폐. 이게 쫀쫀하고 자석 단추를 사용했기 때문에 동전을 넣으셔도 빠질 위험은 없습니다. 야나에서 색 조합을 추천해 드릴게요. 애니울 228, 애니울 250, 뉴스타 131, 애니울 230, 애니울 252, 뉴스타 126, 애니울 242, 애니울 219, 뉴스타 121번 색상 조합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요. 이렇게 애니울 두 볼과 뉴스타 한 볼로 카드 지갑을 만드실 수 있는데, 애니울 한 볼로 만드시면은 약 이 정도가 남아요. 이게 안 쓴 색상인데, 두 개를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럼 뉴스타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색상으로 두 개를 만드시고 싶다면은 뉴스타 한 볼을 더 구매해 주셔야 하세요. 오늘은 애니울 219번 색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카드 지갑 한 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애니울 한 볼과 뉴스타 한 볼, 그리고 6호 코바늘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자석 단추예요. 사용한 자석 단추 사이즈는 1.5cm이고 마무리를 위해 돗바늘과 가위가 필요해요. 사슬 19코 시작할 거예요. 매듭 쳐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사슬 뜨실 때 너무 꼭꼭 짜지 마세요. 약간 여유 있게, 약간.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이 열아홉 코스는 코스가 나와야 돼요. 열아홉 개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슬 네 개를 더 짤 건데요. 세 개는 기둥 코고, 하나는 사슬 꺾이는 코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다가, 한 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여기서부터 열아홉 코. 한 길 긴뜨기. 끝까지 가볼게요. 끝에 마지막 코 19코까지 왔어요.
쉬어볼게요. 여기 사슬 4개 뜬거 빼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19개 왔어요. 자, 19코 마지막 요 끝에 부분에다가 두 코를 더 넣어주세요. 한길긴뜨기를. 코를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게 세 개가 한 구멍에 한길긴뜨기 세 개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사슬을 두 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세 코를 넣어줄 거예요. 코를. 자, 이 마지막 코한 안에 한 구멍 안에 세 코, 사슬 두 개, 세 코. 이렇게 떠졌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한길긴뜨기 요 끝까지 가 볼게요. 이렇게 뜨실 때이 실꼬리 남은 거를 감추면서 뜨세요. 이렇게 해서 감춰지게. 제 끝에 코까지 왔어요. 이렇게 여기는 사슬 4개 뜬 자리, 여기 마지막 코, 여기서 사슬을 한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이원 안에다가 마지막 코 안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코를 또 떠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사슬을 4개를 떴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에다가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빼뜨기로.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를 쳤어요. 그럼 여기 사슬 하나 있고, 이쪽에 사슬 하나 있어요. 여기 구멍이 생겼어요. 여기서 이 구멍 안으로 빼뜨기로 자리 이동을 한번더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사슬 네 개. 하나. 둘, 셋, 넷. 세 코는 기둥 코, 마지막 코한 코는 이렇게 꺾이는 코예요. 여기서 이 구멍 안으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한길긴뜨기 끝까지 가볼게요. 그리고 주의사항. 여기 두 코를 떴잖아요. 요 코를 가끔 놓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코를. 네, 첫 번째 코는 꼭 찾아서 떠주셔야 돼요. 저희가 끝부분에 한 구멍에 이렇게 세 코를 넣어준 자리가 있잖아요. 이세코 중에 이 가운데 코에다가 또세 코를 넣어주실 거예요. 첫 번째 코에는 한 코, 요 가운데, 세코 중에 가운데 코에는 한
한길긴뛰기 세 번을 넣어주세요. 두, 하나, 둘, 셋. 그리고 나머지 코에 한코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두 개를 뜨고 지나간 데가 있어요. 이 구멍 안에다가 한길긴뛰기 두 번을 넣어주세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사슬이 두 개가 들어가요. 다시 이 구멍 안에다 한길긴뛰기 두 개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또이세 코잖아요. 맞은편에 또한 구멍에 세코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코에는 한 코를 넣어주시고, 요 가운데 코 중심 코에는 한길긴뛰기 세 번을 넣어주세요. 여기도 세 코, 여기도 세 코가 돼요. 요 가운데 코는 항상 세 코가 들어가요. 맞은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한 코씩, 한 코에 한 코씩 넣어주세요. 가운데 사슬 뜨기 전까지 떴어요. 그럼 이 사슬 안에다, 이 구멍 안에다 한길긴뛰기 두 번을 넣어주세요. 두 번, 또 사슬 한 코. 다시 원 구멍 안에다 한길긴뛰기 두 번을 또 넣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두 코를 뜬 다음에 요첫 번째 코를 놓치지 마세요. 저도 하다 보면 여기를 꼭 놓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코 조심하세요. 하나에 하나씩 떴어요. 요 마지막 코까지 떴잖아요. 그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원 안으로 요 구멍 안으로 한길긴뛰기를 한 번을 더 떠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쪽도 이 구멍 안에 두 코가 있잖아요. 사슬을 여기 사슬 한 코를 두고 이쪽에 두 코, 이쪽에 두 코. 그럼 기둥이 한 코가 되고 돌아와서 만나는 코가 한길긴뛰기 한 코를 떠준 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슬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빼뜨기를 연결시켜 놓고 보면 두 코, 사슬 두 개, 두 개. 이렇게 됐죠. 다시 사슬 여기 떠졌던 부분에 요 구멍 안으로 자리 이동, 빼뜨기로. 다시 사슬 네 코를 떠주세요. 네 개. 하나, 둘, 셋, 넷. 이 구멍 안에 한길긴뛰기 또두 번을 떠주세요. 첫 번째 코 놓치지 말고. 자, 이제 한길긴뛰기 저 끝까지 가볼게요. 이제 여기 또세코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똑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 세 개, 하나. 여기 세코 넣을게요. 한 코, 두 코. 세 코. 그 다음부터 한 개씩. 여기서 사슬 두코 뜨고 간대. 이 자리에다가 한길긴뛰기 두 코. 사슬 두 개. 다시 그 자리에 한길긴뛰기 두 코. 첫 번째 코 놓치지 마시고, 자, 여기 또세개 들어간 자리, 가운데 코에다가 한길긴뛰기 세 번, 두 개, 세 개.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는 또한 코에 한 개씩만 넣어주시면 돼요.
사슬을 한코 뜨기 전까지 한 개씩 넣고 왔어요. 여기 사슬 뜬 데다가 한 길긴뜨기 두 코, 하나, 둘, 사슬 한 개, 다시 그 자리에 한 길긴뜨기 두 코. 자, 여기 밀어보시고 첫 번째 코 놓치지 마시고 한 코에 하나씩 또 떠주세요. 여기가 마지막 코잖아요. 여기를 떠주시고 이쪽 안으로 풍덩 하나 더 떠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하나 안 들어가면 찌그러져요, 모양이. 그리고 사슬 뜬 한 코, 두 코, 세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 똑같아요.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이렇게 다.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리 이동 또 해볼게요. 예, 사슬 뜬 구멍으로 쑥 들어가서 빼뜨기로 자리 이동. 다시 사슬 네 코, 한 길긴뜨기 풍덩 두 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한 코 코마다 한 코씩 또 진행할게요. 첫 번째 코 놓치지 마시고 여기 세 코 들어간 자리 첫 번째 코까지 하나씩 들어가시고 또 가운데에다가는 똑같이 세 코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는 또 한 코씩 들어갈게요. 하나, 사슬 구멍 전까지 한 코씩 또 들어왔어요. 다시 구멍 안으로 풍덩 두 코, 사슬 두 코, 다시 풍덩 두 코, 한 길긴뜨기. 이게 마지막 단이에요. 여기 첫 번째 코 놓치지 마시고 세 코 뜬 가운데 코에다가 다시 또 세 코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또 이 끝까지 또 한 코씩 넣어볼게요. 하나에 한 코씩. 이제 사슬 뜨기 전까지 떴어요. 여기. 여기다 두 코 풍덩 넣어주세요. 사슬 한 개, 다시 그 자리에 풍덩 두 개. 그리고 첫 번째 코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밀어보세요. 밀고 꼭 요거 찾아서 떠주세요. 하나에 한 개씩 끝까지. 마지막 코 왔는데 여기 떠주시고 여기 풍덩 들어가는 게 진짜 마지막 코예요.
요걸 안 뜨고 마무리 해주시면은 한 코밖에 없어요. 여긴 두 코인데 여긴 한 코밖에 없으니까 꼭 찾아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빼뜨기로 자,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럼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본 바탕이 나왔어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나오고 여기는 뾰족하게 V로 나왔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접혀서 뾰족한 데가 뚜껑이 될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걸 하기 전에 얘가 좀 더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전체 한 바퀴를 빼뜨기로 돌려줄 거예요. 네, 빼뜨기를 코마다 이렇게 걸어서 바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찌르고 끌고 나와서 빼주고 끌고 나와서 바로 빼주고 끌고 나와서 바로 빼주고 빼뜨기 할 때 여기 몸에 달아서 이렇게 딱 당겨진 상태에서 빼지 마시고 약간 여유 있게 빼뜨기만 예쁘게 해주셔도 각이 딱 잡혀요. 자, 여기까지 여기 사슬 기둥 떴던 전까지만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이 길이를 한 40cm 정도 길이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자르세요. 자르시고 이 특수산은 여기서 바짝 그냥 잘라주셔도 돼요. 그리고 쑥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돗바늘에다가 얘를 끼워서 이 모양이 하나 있잖아요. 그 앞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요 실 나온 쪽으로 다시 넣어주세요. 바늘을 그리고 당겨주세요. 자, 그러면 감쪽같이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 특수산은 여기서 이렇게 바짝 자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옆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가 사슬 구멍 있는 데잖아요. 두 번만 자리 이동을 할게요. 여기 실 걸린 데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자, 이제 이쪽에서 얘를 접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기 세 코 들어간 자리 있잖아요. 여기서 요거 빼고 세 코 들어간 거 빼고 쉬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 자리가 이렇게 맞닿아서 꾸며질 부분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코에다가 걸어서 여기는 두 번을 이렇게 해주세요. 두 번을 감침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에 하나씩 감침질을 할 거예요. 감침질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V로 된 게 있죠. 안쪽에 맨 안쪽에 있는 코들끼리 한 가닥만 이렇게 걸어서 감침질을 해주세요. 안쪽에 있는 거. 이쪽도 안쪽, 이쪽도 안쪽. 이렇게 한 가닥. 이렇게 해서 너무 꼭 당기지 마시고 살살살살. 안쪽, 서로 안쪽 한 코만 톡톡.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 옆선이 도톰하게 생겼죠. 마지막까지 왔으면 마지막에는 한번 그 자리에 더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바늘을 안쪽으로 이렇게 빼줄 거예요. 이렇게 빼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실을 길게 잘랐잖아요. 이게 다 필요에 의해서 길게 자른 거예요. 이 실을 그대로 끌고 일로 건너올 거예요. 맞은편으로. 이렇게 걸어주면서. 건너오세요. 이쪽으로 왔어요. 이렇게 다시 집어넣어서 주시고 반딱 접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하나에 하나씩 또 안쪽 코만 잡아서 또 감침질을 해주세요. 반대편하고 똑같아요. 이제 시작을 이쪽에서 시작했고, 여기는 밑에서 시작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 똑같아요. 이제 마지막 코. 마지막 코할 때는 이게 한 코만 걸지 말고 이쪽도 두 코, 이쪽도 두 코를 걸어주세요. 두 올이 걸리게. 그리고 한번더 빼주세요. 안쪽으로 마무리할게요. 이 실을 그대로 끌고 밑으로 내려가세요. 여기서 살짝 바늘에다가 걸어서 이렇게 들어가세요. 실이 짧을 땐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셔도 돼요. 좀 짧게 끊었네요. 이렇게 바늘에 걸리게 쑥 잡아당겨 주세요. 그리고 매듭이 젖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자석을 달아야 돼요, 여기다. 똑딱이 자석을 달아볼게요. 얘를, 실을 끊어주세요, 이렇게. 한 50cm 정도 되게 끊고, 이렇게 올을 풀어보면, 한 가닥이, 한 가닥만 풀어내세요, 이렇게 쑥 잡아당기세요. 집에 바느질하는 바늘 있죠? 그걸로 하시면 돼요. 접어서 끼워주시고 끝에 매듭 져주세요. 이렇게 두툼한 게 아래로 내려가고 얇은 게 여기 끝에 뾰족한 부분에 달릴 거예요. 얘 먼저 달아볼게요. 여기 구멍 중심에 딱 맞춰서 그냥 꿰매주시면 돼요. 간단해요.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꿰매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이실 사이로 쓱 걸어서 이 구멍 있는 데까지 이동하세요, 이렇게. 다시 여기다 걸어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만 집어주세요. 또 뒤에 실하고 구멍 사이 하나, 둘,
셋, 넷. 다시 조그멍으로 이동할게요. 실 사이로 숨기면서. 이렇게 바늘이 안 보이게 숨기면서 구멍에 넣고 다시 네 번. 하나, 둘, 셋, 넷. 더 단단하게 하시고 싶으면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네 번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 실하고 확실하게 집히게 두 개, 세 개, 네 개. 그리고 마무리는 실 쪽으로 오세요. 실 쪽으로 오셔서 한번 찌르고 바늘에다가 두 번만 감아주세요. 실 사이로 숨기면서 가서 자르세요. 다시 매듭을 짓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실로 했기 때문에 꼬맨 티도 하나도 안 나요. 이렇게 감쪽같이 달리죠. 그러면 이렇게 잠가 보세요. 잠가 보시고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대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네 번, 둘, 셋, 넷 하고 이쪽 구멍으로 다시 실을 숨기면서 이동해 주세요. 또네 번. 반대편으로 여기서도 네 번. 하나, 둘, 셋, 넷. 다시 이동. 하나, 둘, 셋. 여기 꼬맬 때 뒤에 거 찝지 않고 앞에 거만 찝어서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마무리. 바늘에다 두번 감고 당겨주시고 한번 쪽으로 나가서 걸어주시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예쁜 카드 지갑이 완성이 됐어요. 야나공방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 업로드된 영상의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